역시 소는 소야, 소는 소입니다. 아, 맛있네요. 안녕하세요, 최대충입니다. 오늘은 뭘 가져왔는가? 오늘은 어제 샀던 것보다 더 구하기 쉬운 메밀소바소스. 메밀소바소스입니다. 비율까지 아주 친절하게 1:6이라고 적혀있죠. 이거 세일을 해가지고 바로 집었어요. 이게 6,000원인가? 이게 한 통에. 6,000원인데 이게 1:6인데 얘가 몇 리터니? 1.8리터니까 얼마나 만들 수 있는 거지? 2리터라 치면 물이 6이니까 70리터 정도 만들 수 있습니다. 소바소스로 소바를 만든다면. 어머. 메밀소바소스 가지고 메밀소바부터 시작을 해서 얘 어떻게 라면으로 바꾸어지고 또 어떤 이상한 짓을 제가 할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도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글씨가 작아가지고 여기도 뭐 정제수, 기타 과당, 설탕이죠. 참치액, 풍년 참치, 아 가스오브시 같은 거구나. 그 다음에 소금, 간장, 설탕, 뭐 양조 간장, 간장이 많이 들어가네요. 정제소금, 뭐 글루타미거, 나트륨 이거 미온이죠. 물엿, 발효주정 이것도 설탕이죠. 사과, 농축액 이것도 설탕이고, 고도당, 카라멜, 색소, 색소는 색깔 검게 나게 하는 거고, 향미 증진제가 또 들어가네요. 이것도 그거죠. 미온이죠. 구연산 산도조절제. 뭐가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가스오브시랑 간장이랑 물이랑 설탕, 식초 약간 이렇게 들어간 것 같네요. 하여튼 오늘은 이걸로 한번 이것저것 해보고, 일단 첫 번째로 얘가 딱 시키는 대로 1:6으로 한번 만들어서 메밀소바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쉽다 이거는. 네, 일단 파 정도는 하나 있어줘야겠죠. 아무리 소바를 먹어도. 파는 오늘은 이렇게 가르지 말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쭉쭉쭉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 와사비 뭐 이런 거 있어도 되는데 와사비 정도만 딱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이냐, 메밀국수. 메밀면이 제가 남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메밀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잘 나온다. 잘 나와. 1인분씩 이렇게 먹게 나오네. 갸꿀. 오, 이런 와, 이거 뭐 이렇게 양 조절하기 진짜 쉽겠네. 이거 오뚝이네. 일단 요거를 잠깐 삶아서 4에서 5분 정도 삶는다고 적혀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삶고, 이제 그 사이에 4에서 5분 동안 그냥 육수를 빨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수? 그릇! 자, 물을, 아 저는 300을 좋아하나 봐요. 300 그냥 맹물, 정수기에 있던 물. 300에 6분의 1이면 얼마지? 오, 50ml 넣으면 되네요. 50ml. 자, 이거 뭐 지금 육수 50ml 섞어. 너무하네. 저는 면 들어갈 거면 조금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조금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냥 와사비. 아 근데 이 브랜드 전 좀 별로인데 저랑 안 맞아요. 얘나 와사비, 대파, 면 삶고 준비 끝. 면 넣고 대파 좀 올리고 그 다음에 와사비. 아 너무 조금 올렸나? 구색은 잡아야지. 제가 예쁘게 하는 걸 잘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메밀소바가 완성됐죠. 어떤지만 한번. 어차피 뭐 그냥 그 무슨 우리 모두 아는 그 맛이겠지만. 이번에 와사비를 좀 풀어서. 아, 이게 와사비가 별로 안 맵더라고요. 맵네. 그냥 우리 모두 아는 그 맛. 끝! 아, 소스 더 좋았으면 좋겠네, 이거는. 나는 6대1 안 되나 보다. 우리야 모두 아는 그 맛의 소바 끝. 이거 만드는데 한 면 삶는 시간이 제일 길었어요. 이거 만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아는 그 맛이 나옵니다. 얼음까지 넣으면 더 시원하게 먹겠네. 근데 얼음 넣을 거면은 소스 양을 좀 더 많이 늘려야겠죠. 그리고 찍어 먹을 거면 좀 더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게 차가운 면만 메밀이지 이거를 조금 면을 밀가루 면으로 바꾸면은 뭐 히야시 라면 같은 그런 것들은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거 대로 두고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저희대로의 라면을 한번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시작할 거는 찌개맨입니다. 히야시 찌개맨 해가지고 막 많죠. 막 종류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제가 도쿄에서 먹었던 유자 찌개맨이 생각이 났는데, 요즘에 제가 자주 다니는 카페 가니까 또 청귤이 요즘 또 철이라고 해가지고 청귤을 많이 팔더라고요. 아, 청귤 에이드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청귤을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청귤 진짜 말 그대로 청귤이죠. 이거는 이제 요 밑에 부분은 이제 공용으로도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좀 즙을 짜가지고 향을 좀 더 첨가해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육수는 따뜻하고 면은 차갑게 해서 먹는 찌개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청귤 아까 파는 썰었으니까 청귤 요거 좀 이런 식으로 한 3개 정도 썰면은 예쁠 것 같아요. 3개 정도 이렇게 썰어놓고. 와, 귤냄새 개쩔. 나머지 애들은 스프 안에, 육수 안에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냄비가 등장했으니까 뭔가를 끓인다는 소리겠죠. 일단 물 400
같고 소스는 아까 6:1이라고 적혀있긴 했는데 이거는 찍어 먹을 거라 가지고 4:1로 하겠습니다. 4:1 이거 소스 100 그리고 청귤 좀 짜놓고 섞어요. 살짝 맛을 볼까요? 더 짜놓어도 될 것 같아. 저는 더 짜놓고 섞어가지고 다시 맛을 볼게요. 어, 냄새 엄청 남. 제품이 너무 강해가지고 좋았어. 요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짜면은 더 나올 것 같은데 거의 다 짠 느낌? 요 정도를? 거의 다 짠 느낌이에요 이거. 하고 불을 잠깐 켜줍니다. 아무것도 안 써요. 귤이랑 소스랑 뭐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넣고 제가 저는 이렇게 찌개면 면이 있는데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뭘 추천하냐 하면 그 청정원이었나 거기서 나온 생우동이 있어요. 생우동 그걸로 그것도 면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질감을 좋아하시면 그래도 되고 뭐 뭐든 어떤 면이든 사용하셔도 되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거 좀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끓여놨던 아까 썰어놨던 대파 아까 썰어놨던 대파고 그리고 저희 가게 남아있던 차슈인데 조각조각으로 작게 됐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제가 토치질을 한번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끓기 시작합니다. 이제 너무 이제 팔팔 끓이면 안 되고 끓기 시작하면 이제 끓기 시작하면 이거 꺼주고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시큼한 간장 국물이에요. 이거는 요거는 제가 좀 걸러가지고 청귤 짜놨더니 안에 동동 떠다니는 거 있어서 걔네들 좀 걸러가지고 오겠습니다. 이제 걸러왔고 이제 네, 접시를 준비해주고 육수 있는 데다가 올리브 오일 한 스푼 정도 한 스푼 올리브 오일 한 스푼 그리고 육수는 이미 간이 돼 있기 때문에 육수는 이제 넣고 씹으신 만큼 셋 저는 200ml 정도 넣었습니다. 면 면은 정리를 부지기 하고 있어요. 정리를 좀 해주고 아까 구워온다고 했던 차슈 올려주고 구운다고 했던 차슈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가 있으면 더 좋을까요? 그리고 계란 아이 김이 있으면 딱 좋겠구만. 그리고 제가 아까 썰어놓은 대파 이렇게 넣어주고 국물에다가 이거 국물에도 귤 하나 둘 정도 이렇게 띄워주고 아 김이 있어야 막 모양이 살 것 같은데 아 김이 어디 갔을까. 어쨌든 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청귤 찌개면을 만들었습니다. 엄청 쉽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제가 사먹고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멍청이처럼 아 진짜 멍청이. 찌개면을 또 찍어 먹어야 되니까 저 면을 어이씨 다 오너라 이놈들 면을 들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간을 좀 더 세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약한 느낌이 있네. 그냥 국물로 먹었을 때는 짭조름한데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조금만 더 넣고 이번에는 차슈랑 같이 확실히 이렇게 묽은 애들이 잘 안 딸려 올라오는데 국물을 조금씩 같이 얹어가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에 국물까지 이렇게 숟가락에 얹어가지고 이번에 찍은 다음에 국물을 숟가락에 좀 얹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네. 확실히 면에 딸려오는 건 없지만 찌개면으로서의 역할은 좀 충실히 하고 있다. 우리가 도쿄에 가서 유자찌개면을 못 먹어도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찌개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막 그런 느낌까지는 다 재현하지 못해요. 하지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저는 청귤을 썼는데 청귤 말고 뭐 유자, 레몬 뭐 등등등등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좋아하는 맛이나 향이 있다면 그걸 첨가해서 드시는 것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다음 음식에서 너무 날로 먹은 것 같아가지고 다음 음식은 손이 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만들 거는 이번에는 우삼겹을 이용해가지고 스키야키 느낌의 그런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야키도 정말 수많은 종류가 있지만 저는 볶아서 넣는 거를 선택을 할 거고요. 끓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스키야키 하면 빠질 수 없는 표고버섯 그 다음에 뭐 양파, 대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잔잔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육수는 아까 만들었지만 아까도 그렇게 똑같이 썼지만 크게 뭔가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 이번 영상에서는 그렇게 많은 첨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그리고 기름도 우삼겹을 볶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를 넣어서 쓸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볶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양파랑 마늘 그다음에 소고기 대패 이렇게 섞어가지고 볶아가지고 올리는 형식으로 하고 옆에 계란 노른자 넣어서 먹을 때 가끔씩 한 점씩 찍어 먹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그런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질은 이번에도 아까 전에 대파를 썰어놨기 때문에 양파랑 표고 손질 한 요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같은 거는 그냥 이렇게 좀 뜯고 밑에 거 안 먹잖아요? 안 먹는 거는 뜯고 어떻게 할지는 전부 다 본인 마음대로 하지만 저는 가장 대표적인 십자가를 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아까우니까 일단 옆에 좀 두고 그 다음에 양파는 이렇게 잘게 좀 다져줄 거예요.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좀 있게 얘도 소고기도 또 익어야 되고 이러니까 사이즈가 조금 있게 해서 넣어두겠습니다. 자, 이거 칼 쓰는 거 끝났고요. 똑같이 물 400 소스를 이건 찍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액체를 좀 더 넣을 거라서 150 그리고 미림 50입니다 50 미림 그래서 불을 켜주고 아까 그 표고 썰고 남은 거 넣고 그리고 다시마 다진 마늘 작은 스푼 이렇게 넣고 얘가 끓여지면은 바로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치웁시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좀 두르고 이게 열이 받을 때 동안 약간 TMI를 조금 하자면 아까 전에는 왜 올리브오일을 넣었냐면 식은 동물 기름을 넣으면 식으면 허해져요. 동동 떠다니고 보기도 안 좋고 이게 먹었을 때 식감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찌개면에서는 그런 올리브 식물성 기름을 썼고 뭐 올리브유 없으시면 식용유 쓰셔도 되고 식용유를 사용해서 만드는 향유 같은 것도 제가 예전에 만들었죠. 그런 거 쓰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다양하게 조절해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는 안 할 거고요. 한 줌 지키는 정도 집게로 한 줌 지피는 정도 아니다 두 줌 넣자 이 정도 120g 그 소상겹집 가면 1인분 나오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름이 없는 데는 좀 붙어 사갖고 코팅이 안 된 데랑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얘는 꼼꼼하게 이렇게 붙여주고 소금 간만 살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따로 얹어주고 고기는 이제 따로 빼줬고 너무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느타리 버섯을 여기다가 살짝 쿵 볶아가지고 넣겠습니다. 저기 안쪽에서 끓여 먹을 게 아니라가지고 느타리 버섯 일단 표고도 살짝만 기름을 좀 먹게 해줄게요. 끓여 먹을 게 아니라가지고 이런 데서 향 내주면은 더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조금만 익을 정도만 오이를 빨아먹는 게 딱 느껴지고 이제 버섯 냄새가 아주 됐으면 버섯도 노릇노릇하게 익었으면 꺼내주겠습니다. 작업이 이제 메뉴 작업은 완전히 끝나버렸네요. 끝났으면 이제 조립을 할 차례죠. 아까 전에 국물을 완전히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탈에 넣고 기름 넣고 뭐 넣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따 국물 그대로 부어주고 면만 삶아온 다음에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이제 저번에 썼던 그때 오마이도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냥 냉동면을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물을 부어주고 이게 선까지 정도 부으면은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면 그리고 먼저 고기 버섯 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썰어놨던 대파 그리고 양파 스키야키 하면 빠질 수 없는 그리고 계란 노른자 칸자이 생긴 거는 여지없이 저는 후추를 지금 뿌려서 먹겠습니다. 따라키마스. 일단 고기를 먼저 노른자에 살짝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소짱 면만 먼저 달달합니다. 면이랑 버섯 양파 역시 소는 소입니다. 맛있네요.
버섯을 이번에는 계란에다가. 이게 아까 전에 제가 국물을 잠깐 딴 데 본다고 살짝 졸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짭조름합니다. 저희 엄마가 먹었으면 짜다고 못 먹는 이걸 왜 만들었냐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거 부족하시면 물을 넣어가지고 농도 잡으셔도 되고, 지금 저희는 육수를 막 이렇게 끓여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가. 그래서 소바 소스, 메밀 소바 소스 가지고도 뭐 이렇게 요렇크롬 저렇크롬 라면이나 혹은 찌개면 뭐 이런 걸로 응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구하기도 쉬우시고 그 다음에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대형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다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매하고 싶은 거 구매하셔가지고 이런 거 응용해서 드셔보시면은 아주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저 이거는 이제 소주 먹으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만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 저는 이거 가가지고 편안하게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뿔 것 같아가지고 빨리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최대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